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소양강댐의 경우 수량이 예년보다 턱없이 적어 하류 지역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. 박병근 기자입니다. 소양강댐 만수위 198m 지점 아래 물 빠진 흔적이 완연히 드러납니다. 현재 수위는 159m에 불과해 평균 170m를 11m나 밑돌고 있습니다. 저수량도 9억 톤에 그쳐 저수율은 33%. 가뭄이 3개월 지속된다면 취수구가 위치한 해발 150m까지 수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6월 말까지 홍수기 전까지는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가뭄이 심화될 경우에는 하류에 그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류량을 줄여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. 실제 생활 용수를 포함한 방류량은 현재 초당 45톤으로 예년 평균의 70% 수준이며 하천 유지 용수부터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농업 용수뿐 아니라 식순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임박해지면서 철저한 물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특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거나 미급수 지역 등 취약 지역 도민 18만 명에 대한 급수 대책이 시급합니다. 예상되는 그런 그 우심 지역들을 파악을 하고 사전에 물병이라든가 급수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. 또한 가뭄에 취약한 동해시와 속초시 등 영동 각 시군은 대체 수원 개발이나 시군 간 관망 설치 등 광역 행정을 통해 근본적인 물 부족에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.